이상하다. 세례를 받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조금 더 나아진 게 없이 끝없이 죄를 짓지? 일주일마다 가서 계속 참회는 합니다마는 왜 나는 계속 죄를 지을까요? 구원받은 거 맞나요? 라는 의문을 갖는 게 당연해요. 인간이면 그런 의문이 들어야 돼요. 이런 의문이 안 든다? 그러면 진짜 멀리 가신 거고요. 세례를 받았는데 왜 이러지? 라는 의문이 드신 분은 아직 양심이 살아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구원받지 못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다 같이 구원을 못 받고 있으면, 야, 우리도 그래. 이러면서 서로 위안을 얻고 끝냅니다. 아, 그쪽도 그래요? 원래 그런 건가 보네요. 원래 구원이 좀 그래. 대충 넘어가요. 구원이 좀 그런 막연한 걸 가지고 천국을 가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성령이 소멸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내면에. 근데 우리 성령이요,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래버리면 사라진 동안은 마귀의 자녀로 활동하거든요. 이중 스파이처럼 성령불이 꺼지면 바로 마귀의 자녀로 활동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다가 성령불이 들어오면 또 다시 갑자기 성령의 자녀처럼 활동해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불이 들어와도 문제예요. 칭의를 얻었다고 해도요, 거기에 확실히 안주하는 경지까지는 또 사실은 시간이 걸립니다. 진정한 세례는 안주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한번 세례 받은 거. 그러니까 형식적인 세례는 뭐 일단 차치하고요. 영적으로도 세례를, 성령의 체험을 했더라도 그 체험이 가시고 나서 성령 체험 언제, 마지막으로 언제 하셨어요? 3년 전인가? 이러면 이건, 그럼 그뒤 3년은 어떻게 살았는지 알 길이 없는데 본인은 그때 한번 성령을 체험했으면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럴 것 같으세요? 본인 양심에 손을 얹고 구원받은 것 같으세요? 그 뒤로 이상하게 거룩해지셨나요? 이상하게 내가 왜, 요즘 왜 컴퓨터로 그 작업만 하지? 막, 왜막 음란한데 안 가고 싶지? 그 뒤로 내가 이상해진 거죠. 왜 내가 그 뒤로 남을 보면 돋고 있지? 이 정도에 왜 내가 남한테 부당한 짓을 안 하지? 예전에 남한테 피해 입혔는데 안 입히지? 이상하게 왜 가족을 나처럼 사랑하지? 왜 남을 나처럼 사랑하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충격적이, 이게 충격적이다. 왜내 본성이 바뀐 것 같다. 이게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짐승성에 가까운 그런 욕심의 법에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산다는 건 여러분 본성이 바뀌는 행동이에요. 저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요즘 이상해졌어.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본성이 바뀐 것 같아라는 말이 나와야 거룩해진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노력해서 하는 그게 아니라니까. 노력해서 하는 건 바리새파가 더 잘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교회는 바리새파처럼 노력도 안 해요. 그런다고 성령으로 인해 거룩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럼 더 최악인 거예요. 그런데 또 천국 간다는 또 자부심은 짱짱해요. 그럼 뭔가 좀 단단히 잘못됐죠. 바리새파보다 당당해요. 천국 바리새파는 못 가죠. 저는 가요. 왜요? 저는 교회 다니거든요. 차이를 알 수가 없죠. 자, 이게 그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충격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처음에 되게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럴 리가 하다가 혹시 하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게 맞아요. 혹시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닐까? 지금 영적으로 혹시 내가 좀 타락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오히려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이런 그 판단 한번 해보시면 혹시 찔리는 게 있으시면 다행인 거고, 아, 나 그렇게 판단해 봤는데 당당하다 그럼 뭐더 좋은 일이고요. 근데 혹시라도 그랬다가 놓치고 있던 진실을 찾아내시면요, 그건 남는 장사잖아요. 그래서 한번 의심해 보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해지게 된다는 게요, 자기가 알아요. 남은 나중 얘기고 자기가 분명히 확인해야 돼. 자, 지금 여러분 제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법 말씀드릴게요. 길을 가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파 안에도 다 성령이 있어요. 임하니까 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약해요. 성령의 힘이 되게 달빛처럼 비쳐요. 일반인은 죽은 영 상태라. 산영이 된다는 건 태양 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요, 성령을. 그러니까 거기 달빛 아래서는 뭔 꼼수를 부려도 다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줄까 하는 성령의 소리를 잠깐 들었는데 내 에고의 소리가 한99% 나와버려요. 도와주고, 뭐, 예전에도 도와줘서 좋았던 일이 없고, 막, 뭐,
지금 뭐 나는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막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때 잠깐만 그 영한테 맡겨보면 어떨까요? 성령한테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하고 나는 모릅니다 하고 한 5분만 이렇게 있으면요. 내 안에 태양이 뜹니다. 그때 이 상황을 딱 돌아보면요. 내 혼이 거룩해져 있어요. 그때 빨리 도와주든지 뭐 하든지 딱 해버리고 그러니까 꼭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웃을 내 몸처럼 보는 그 마음이 딱 생겨요. 그때 필요한 조치해 주시고 가면 돼요. 꼭 도와줘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 얘기를 듣고 아, 무조건 도와주라고 그런 바리새파가 돼요. 사실 저 영혼 안에서의 그 어떤 성령의 울림은 없는데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도와주고 있는 상태. 입력이 돼서 그냥 하고 있는 출력만 하고 있는 상태면 바리새파밖에 안 됩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 표현돼야 돼요. 성령의 도구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하시라.